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휴일입니다. 3월 24일 일요일인데요. 업종 분석 그리고 다음 주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힐링님 반갑습니다. 에드님도 반갑고요. 자, 너무 허탈해서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데요. 말문이 안 열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1.77% 하락, 나스닥 2.50% 하락, 반도체 지수 2.88% 하락, 독일도 1.61% 하락. 자, 물론 이것은 아시아권 시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장이 개장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전일 아시아권은 그냥 비교적 양호했거든요. 상해종합지수 0.09% 상승 마감, 니케이도 0.09%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미국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전일 야간선물시장까지 체크해놓고요.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 1.46% 하락했습니다. 자, 풋옵션 70%, 100%, 그 다음에 상승, 콜옵션은 40%, 50% 막 하락이죠. 외국인이 3247계약으로 매도하면서 낙폭 제법 키우면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월요일 아침에 하락 출발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단금리 역전됐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3개월물과 10년물, 3개월은 단기금리죠. 단기월물이죠. 이것이 이자가 더 작고, 그러니까 금리가 10년물이 오래 이렇게 묶어두는 거니까 이자가 더 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것이 금리가 역전된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3개월물과 10년물 역전된 것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대표적인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 연준에서 금리 동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하락한다. 그러한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준이라든지 미 연준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시그널이기도 합니다만, 경기가 자꾸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있을 것 같으니까 양적 축소를 통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인플레이션 억제시키기 위해서 양적 긴축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지급 준비율도 올리고 금리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산 막 사들이던 거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이어가는데, 금리를 동결하겠다, 올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기가 별로다, 이런 뜻도 되니까 시장에서 일단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미중 협상 일부 부분은 미국이 수입 관세 취소할 방침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유럽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독일이 10년물 국채가 2016년 이후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다음 주에 3차 투표 이후로 노딜 브렉시트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브렉시트를 안 해버릴 것인지 등등등 때문에 상당히 유럽권은 또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이죠. 뭐 물론 금요일날 새벽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라 표현한 게 맞겠네요. 날짜가 넘어가는 거니까 폭락하는 미국 시장 보고 조금 기분이 암담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낙폭을 만약에 1.4% 빠져가지고 그죠? 밑으로 확 처지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하락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 하단, 그리고 60일과 120일은 지켜줘야 되는데 2134 여기 라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월요일날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입니까? 엄청나게 저번 주 주말에 흔들어 댔지 않습니까?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 올렸다. 그죠? 외국인 매수세 현물로 이틀 동안만 해도 한 1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전망 일단 갭 하락 시작할 텐데요. 2135 여기 라인 그죠? 60일과 120일 지지선이 있는 여기 라인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날짜도 10일, 10일 이제 매치 됐으니까 위로 갔으면 좋은데 밑으로 처질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다음 주는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전망되어집니다. 자, 20일을 돌파했으면 강하게 20일 위로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내일 밑으로 꼬꾸라지겠다고는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단기 박스권인 726 여기 라인 밑을 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 출석 체크 한번 하죠. 1번 눌러 예야. 들어와 계시면 출석 체크도 좀 하고 해야 그죠? 저도 참고도 하고 하죠. 그죠?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라이언님, 고향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먼저 전일 포트폴리오 상 먼저 한번 체크하자면요. 자, 삼성전자는 고점 부위에서 밀리니까 바로 다 던졌습니다. 여기서 잘 청산했고 눌림목 주면 다시 매수 하려고 지금 대기 상태인 거고요. 현대건설 어저께 추가 매수 여기서 아침에 시그널 드렸죠. 일단 성공적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옵니다. 오를 만한 자리인데요. 시장이 낙폭이 있어도 건설주는 붙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자, HLB 생명과학이 좀 문제예요. 야, 기관에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네. 와. 전환사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입니까? 주식 대차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 와, 1등이네요. 1등이에요, 1등. 와. 밑으로 두들 팬다 이거죠, 그죠? 코스닥. 참. 자, 일단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조금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여기를 안 깼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보루인 여기가 깨진다면 이제 하락이 불가피한데 일단 하락하면 반등 놓을 때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 플러스권 갔다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갑자기 그죠? HLB 생명과학 두들 패네요. 짜증납니다. 아모레퍼스픽 여기는 돌파된 2평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종목들이 지금 조금 시원찮은데 제 마음도 참 편치 않습니다. 자, 어저께 외국인 매수는 들어왔어요.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 그래도 강세 보이길래, 그죠? 같이 들어간 측면인데,
반등 나온다면 이것도 뭐 플러스는 나올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위에 다시 내수 들어간 거죠. 하나케미칼도 여기 지켜야 될 선입니다. 다 중요한 시점인데 시장이 미국에서 폭락이 나와버려서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어요. 오뚜기가 좀 쳐졌어요. 그죠? 오뚜기 쳐졌고 반등 넣을 때 이거는 매도하도록 할 텐데 비중들이 HLB 그 다음에 현대건설 정도는 30%씩이고 나머지 한 10%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바다닥 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턴하고 하면 같이 또 순환에 들어오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된 종목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보되 추세가 영 무너진다 싶으면 그때 비중 축소하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둘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들이 다 똑같아.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모양을 다 들어갔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반등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반등 나올 수 있는 다 돌파 이후에 적당히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시원찮으니까 밑으로 조금씩 쳐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시장이 월요일은 뭐 낙폭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 주에 반등 시도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들은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님, 그 다음에 장욱이 어서 오고, 그렇죠. 에드님, 뉴스에서 그거 본 적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4월 달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시장에서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다면, 위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이오주가 다 좀 휘청해서 그렇습니까? 자, 셀트리온 삼행제, 비롯한 바이오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20만원을 훼손했습니다. 199,500원.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좀처럼 셀트리온도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고 힘없는 모습입니다. 월요일날 밑으로 깰 가능성 훨씬 높겠죠. 그렇다면 이제 193,000원권 못 지킨다면 이제 추가 하락도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자, 아침부터 목소리 되게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20만원권 지지한 여부 잘 봐라 했는데 20만원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배열에서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자, 단순 비교를 하자면 HLB 생명과학보다 며칠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며칠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훨씬 추세가 좋은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HLB 생명과학보다 셀트리온 삼행제 모양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완전 하락 추세예요. 완전 하락 추세.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스닥을 막 패대기를 치니까 시총 상위가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바이오주 군들이 휘청휘청 하는 것 같고 공매도도 좀 두드려 맞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쪽으로 조금 또 순환매 들어오는 바이오 섹터로 순환매 들어오는 상 보고 HLB 생명과학도 잘좀 탈출을 하겠다 그렇게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바이로메드도 저기 오르막고 오른 고점 부위에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라젠이 낙폭 심했는데 이렇게 반등 시도 한번 나오고 있고요. HLB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죠? HLB가 60일 안 깨야 돼. 그리고 반등이 반드시 좀 나와야 돼. 같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죠? 그나마 이게 추세가 참 좋았는데 휴젤은 강한 반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 재상승도 가능하나 바이오 휘청하면 같이 또 밀리겠죠. 최근에 외국계 관심 좀 있어요. 안트로젠 강한 상승 이후에 강한 낙폭
그렇죠. 뭐 너무 쉽게 HIV 생명과학 빨리 던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종목의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 아마 몇분 계시니까 마법님도 그럴 테고, 그때 당시에 휘청거리는 추세 무너지는 상황 때문에 닥터케인은 길게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끊어내고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고 만회하고 해서 그렇지, 결국 조금 시간 지나면 완전 끝까지 박살나기보다는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만회한 경우가 많죠, 마법님. 왜냐하면 추세를 완전 무너뜨린 종목보다는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 중인 종목을 했기 때문에, 순환할 때한 번씩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순환할 때 돌아오는 순환매 타임에서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시장이 너무 흔들림이 심하고 안정적이지 못해요. 자, 한미약품. 그죠? FDA 신청한 거 자진 철회하면서, 주가 좀 낙폭 있습니다. 대용제약, 지지부진하고요.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이, 그죠? 막큰 상승도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쭉 가고 있는 모습인데, 관심이 조금은 있어요. 이제 앞에 지저분해도 이거를 다 어느 정도 상쇄하는 듯한 모습들입니다. 그죠? 한 단계 레벨업 됐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종근당도 상승 전환 이후에 쉽사리 위로 가지 못하고, 업종이 같이 업종 흔들림에 따라 같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강한 상승세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미국에서 치매, 그죠? 신약 개발 실패했다. 같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바이오, 뭡니까? 네페스입니까? 바이오 그 있지 않습니까? 삼성, 그죠? 그쪽에 공동 출자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도 같이 좀 휘청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까?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 대략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휘청휘청 하고 있고요. 검찰 압수 수색, 그죠? 한국 증권 예타원입니까? 그쪽에서도 같이 압수 수색하고 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메디톡스도 좀 주춤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크게 흔들리면서 별로의 모습을 바뀌고 있고, 코오롱티슈진 별로입니다. 코오롱티슈진 이제 뺍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볼 필요 없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HLB, ABL 바이오, 이건 너무 뭐 신규 상승 종목인데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지켜본다고요. 이것도 뺍니다. 이거 나중에 다음에 뭐 추가를 할때 하더라도 여러 개 봐봐야, 바이오 쪽으로 관심 상위 몇 종목만 가져도 돼요. 나머지 파다닥 끓인 거 잘못하면 큰 손실일 수 있어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도 좀 별로다. 최근에 지수가 뭐 오르는 듯 마는 듯 흔들림 엄청나게 심했고, 가는 종목만 갔어요. 뭐만 갔다? 그냥 전기전자만 좀 올라갔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데리고 올라갔지, 나머지는 뭐 시큰둥하고,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주 좀 갖고, 5G 이런 쪽으로 잠깐 잠깐 들어왔지,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큰 상승하지 못했다. 물론 시장도 뭐 크게 상승 안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 하기 전에 관심 종목군들 뽑아놓은 종목들 한번 먼저 체크해 보죠. 자, 삼성전자 잘 매도해서 수익 잘 챙겨 놨고요.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좀 다른 군이긴 합니다만, 그죠?
돌려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좀 관심 있고요.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엘리엇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나와서 또 정의선 부회장이 대표이사 현대차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런 뉴스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는가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공장 차가 그냥 줄줄이 서 있다. 그런 뉴스는 또 좀 별로인 뉴스인데, 모르는 바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 권역에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중국 내에서 현대차 부진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돌파 이후에 눌려줄 때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겠다.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부담스러우니까요. 자, LG 생활건강도 잘 챙겨 먹고 나왔구요. 밑으로 130만원권까지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신세계, 야, 치고 올라간다? 이것도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최근에 주도주는 중국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그것이 강세다. 그리고 6월부터입니까? 국내 입국장에서 화장품 술 사들여 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뉴스도 예전부터 좀 들어본 뉴스인데 다시 그 뉴스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화장품 메이커들 괜찮겠죠, 그죠? 관심 계속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신세계 푸드 이런 것도 다 돌려냈고 241일 하나 빼놓고 다 돌려냈으니까 관심 있고요.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야, NC소프트 관심 가지자 했지 않습니까? 대본 오르네. 참 희한하네. 그쵸? 희거 오르기 전에 관심 있다고 이제 관심 가지자고 딱 올렸지 않습니까? 그냥 분열로 올라버리네. 야, 가도 될 만한 위치의 걸 뽑아서 그렇습니다. 기관에 쌍거리 들어오네. 야, NC소프트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이거 위로 올려야 돼, 이거. 현대차 좀 더 내려. LG화학도 뭐 관심 있다 그랬고, 그죠? 위에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좀 들어오네요. SK이노베이션 관심 있어요. 2차전지 관련해서 좀, 그리고 정유주, 석유가 조금 기름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슬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관심 좀 있어요. 아마 기름값은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레깅 효과라 하죠. 기름값 쌀 때 사놨던 것으로 제품화하면 마진 더 늘어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도 관심 가집니다. 2차전지 부분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불라고 해서 조금 2차전지가 시원찮았는데 최근에 한 며칠 전부터는 조금 너무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까? 조금 시장이 또 관심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야,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쓰러다마 이거 다 관심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관 외국인 쓰러담죠. 인터넷 뱅킹 신청한다 그런 뉴스들도 있고요.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이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증권주가 시장이 터내야 되는데 시장이 터 못한다면 잘 가지 못할 거니까 일단 관심 정도만 두겠습니다. 금요일하고 완전 말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이 월요일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위로 갈 수도 있는 모양에서 완전 밑으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정권주는 관심 많이 줄여야 되겠죠. 자, S&T 모티브 전기차 관련도 있고 수소차도 관련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공부 한번 해보죠, 같이.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 GM의 최대 부품 공급업체
차량용 샷시, 에어백, 모터,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 부품과 방산 제품. 자, 관심 가집니다, 그냥. 시간에도 불어서 나 있네. 야, 잠깐만, 옆에 시간에 있는데 우리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죠. 현대건설 시간에, 야, 얼마 빠진 거야? 1,000원 빠졌어. 아, 참. 시간에서도 다 조금씩, 아, 하락 마감했네요. 자, 한미약품. 자, 그 제품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다.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에는 가집니다. 하나, 뭐, 그죠? 신청 철회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야, 농심이 강하긴 강해. 그래서 농심을, 자, 오뚜기가 적당히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이거 눌려주면 다시 농심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쉽습니다. 저기 5G 관련이죠. 박스권 정도 오면 뭐 대응도 가능한 정도고, 코미팜, 야, 이런 것도 관심 있어서 다 올려놨는데 참 좋아. 그죠? 삼성 SDS도 단기 고점 정도인데 여기 처지면 밑에 박스권 대응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LG전자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받았고 대본 반등 시도 나오네요. 야, 최근에 뭐 주도주라 할수 있는 거는 화장품 관련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사이에 IT 전기전자를 급등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별 재미없는 장이에요. 자, 와이솔 진에어 코웨이. 왜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 관련해가 공기청정기 이런 종목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 꼭대기 있습니다. 코웨이는 조금 천천히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죠? 야, 이거 5G 이거 막 끝내주 갔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께 하나 딱사 이래가지고 쫙 날아가게 선사해 드려야 속이 시원할 텐데. 아, 물론 뭐 LG 생활건강으로 좀 먹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로 조금 먹었습니다만, 다른 종목이 시원찮으니까 좋아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좀 짜증나요. 여러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근데 의복적으로 왜 이렇게 좋습니까? 잘 팔린다는 겁니까?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죠? 참잘 가요. 한섬 먼저 쳐졌으니까 이 정도 내려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시스템 마인 여성 의류, 그죠? 업무 이런 쪽으로 영업하는 회사다. 옆에 보고 있어요. FNF, 이것은 디스커버리 MLB 메이저리거, 그죠? 베이스볼 그런 브랜드 갖고 있다. 저 나쁘지 않아요. 섬유 오복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섹터 빠르게 돌려봅니다. 전기차 쪽으로도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 쪽이 조금 그래도 살아날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런 쪽도 그죠? 2차전지는 아직 멀었어요.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라고 해가지고 별론 것 같습니다. 접근 많이 하지 마십시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정도만 관심권에 두십시오. 둘 다 2차전지에만 뭐 해당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소차도 별로예요. 밑으로 완전 강한 상승 이후에 꼬꾸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테마가 이제 수소차 테마도 당장은 한물 갔다 강한 상승 이후에 눌려주니까 한 여기 정도로 빠져오면 일진 다이아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밀려라. 더. 자, 남북 경협이 이제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이 수싸움에 접어들었는데 그죠? 아직까지 미국에서 날선 반응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건설이 2.59% 반등 나와서 참 그래도 좋았는데 시간에서 빠졌어요. 짜증나요. 시간에서 짭은 많이 빠졌는데 시간에서 1000원 빠졌어요. 1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네. 야, 올라간 거 다 빠졌어. 씨. 자, 현대로템. 자, 모든 종목들이 그래도 좀 제법 중대형주 관련으로는 돌려내리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현대건설 전일 기관행운 쌍끌이 돌았어. 현대로템 쌍끌이 돌았고요. 현대엘리베이 쌍끌이 돌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것이 반등 나올 수 있을 정도 권력은 된다는 겁니다. 부산산업도 쌍끌이는 돌았는데 뭐 그렇고요. 그죠? 나머지 종목들은 비료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대체적으로 뭐 공매도 환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의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잡혀요. 그죠? 아난티는 뭐 중국 국적 대주주가 블록티를 하겠다 소식 때문에 15% 빠졌습니다. 짱난 거죠 뭐. 그래서 원형 바닥에 가깝게 바닥권들 다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 화장품 관련 빠르게 돌려봅니다. 신세계 양호 호텔신라 양호합니다만 위에서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 눌려줄 때 다 기다려야 됩니다. LG생활건강 마찬가지고요. 아모레퍼스픽 반등만 넣으면 뭐 플러스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와 많이 올랐어요. 전부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뒤차 타면 안된다. 가벼운 종목들은 등락이 제법 있습니다. 엔터주 지주부진해. 뭐 좋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연예인들 다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주부진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YG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CJENM은 조금 다른 방송 제작,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인데 조금만 시장 받쳐주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방송, 연예 이쪽으로 같이 섹터로 묶는다면 엔터테인먼트 투자기가 부담되니까 CJENM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주력은 별로고 제 콘텐츠리도 뭐 시원찮습니다. 5G 대덕전자 상승 추세 무너뜨리는 모습이고요. 자, RFHIC 이건 관심 있어요. 여기 딱
관심 있다 했는데 올라갔다가 뭐 여기 상단은 돌파하기 좀 부담스럽지 몰라도 단기 박스권 정도는 이룰 수 있겠다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중에 뜬 거는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공중에 뜬 거는 잡으면 안 됩니다. 눌려줄 때, 강하게 간 놈이 눌려줄 때 접근해야지 극명하게 나타나요. 5G는 위로 붕뜬 종목, 아니면 약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밑으로 처져 있는 종목,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순서를 KMW,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대덕전자, RFHIC, RFHIC가 좀더 낫네요.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처져가지고 못 올라오죠. 별로다. 이 말입니다. 와이솔 정도는 좀 모르겠어요. 대덕전자 다음으로 와이솔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나머지는, 야, 이것도 괜찮네. 에스테크. 그러니까 추세 좋은 거 위주로 지금 시장 무너지는데도 안 무너지는 거는 이 순서대로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예요. 별로. 별로니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이것도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빼버립니다. 뭐 시원찮은 거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2,000원짜리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해요. 뺍니다. 타이밍 나와도 안 들어가요. 이런 거 4,000원짜리 이런 거. 전 10,000원짜리 밑으로 잘안 해요. 요건 6,000원인데 한번 좀 봐주죠. 워낙 강하네. 5G도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5G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는 따라가지 마시고 밑으로 어중중하게 처져 있는 거는 들어가지 마셔라. 위로 올라간 거 눌림목 주면 관심 가지겠다. 자, 항공주들. 중국이 항공기를 열어줬다. 뭐 그런 뉴스들을 봤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감사 때문에 지금 문제 있어요. 거래 정지됐어요. 그죠? 참.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이면 우리나라 제법 큰 항공사인데, 그죠? 야. 그만, 그만합니다. 게임. 아까 말씀드렸던 NC소프트 괜찮은 것 같고요. 넷마블 아직 좀 모른 것 같고, 와우. NHN, 엔터테인먼트, 이거 위로 푹 날랐고요. 컴투스 별로고, 넥슨, GT. 이것도 뭐 별로고요. 펄어비스 밑으로 완전 꼬꾸라집니다. 게임즈도 뭐 결론적으로 NC소프트 정도 말고는 뭐 시원찮고요. 음식료. 농심 삼양식품 잘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시장에서 그죠? 너무 비싸서 그렇나? 오뚜기 진라면이 그죠? 신라면에 아성을 많이 지금 시장을 잡아먹었다 뉴스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신라면 30년 아성 신라면이 잡는다. 그러면 매출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 그죠? 잠잠했던 국내 라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부동의 1위 30년 동안에 신라면이 오뚜기 진라면에 바짝 추격당했다. 그죠? 신라면이 16.6%였는데 15.5%로 따라왔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던 진라면의 점유율이 10% 이상 확대됐다. 그렇죠. 진라면보다 100원 더 비싸게 판매된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라면 먹어요. 진라면. 왜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객을 마음을 돌리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노력했다 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에. 그죠? 특히 시장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메이커가 있다면 그걸 뒤엎기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고 두번 먹어보고 입소문이 납니다. 주위에서. 저도 동생이 먼저 먹어봐라 그랬거든요. 야, 그 진라면 그 매운맛 그거 괜찮대. 물딱 맞춰가지고 한번 먹어봐라.
그래? 그러다가 사러 가서 3분의 2는 신라면 먹다가 진라면 한번 먹어볼까? 왜냐면 가판대에 원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 사면 하나 더 끼워준 이런 행사들을 꾸준하게 했거든. 그러면 신라면 잘안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 먹게 되면서부터 먹어보면 아좀 콜콜하고 괜찮네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시장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일 개념되는 하나 플러스 하나 되는 거 이거 하고 많이 많이 행사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뺏기고 나중에는 엎어집니다. 잘못하면 그죠? 오뚜기 그죠? 갈 수도 있는데 그죠? 더 들고 가봅니다. 삼양식품 야 최근에 동남아시아 순방하면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할랄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식재료로 만들어서 그런 한류 식품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현지화 해보겠다 뭐 이런 뉴스들 때문입니까? 지금 라면 만들고 하는 이런 회사들 상당히 지금 모양 괜찮아요. 자, 시장 방어적인 성격까지 있는 한전 같은 종목들이 이제 조금 주춤하죠.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그죠? 자, 테마성 종목들 돌려봤고요. 자, 나머지 업종 대표주 빠른 속도로 돌려봅니다. 얼추 이야기 다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림목 줄수 있는 권역이고요. 와, 하이닉스가 대박, 여기 위에 대박 올랐어, 그죠? 삼성전자도 뭐못 미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해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밑으로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던지자 그랬습니까? 대박 올라가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플러스 내고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 그죠? 그렇게 될수 있다. 우리 생각하죠? 그죠? 삼성 SDI 별로입니다. 삼성전기도 뭐 시원찮아요. LG 디스플레이 괜찮아 보인다. 이제 접근 좀 해볼 만한 위치까지 됐다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차. 추후상 좀 지켜봐야 될 정도 상황이고, 기아차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계 매수세도 있고. 현대차는 기관 내용은 쌍끌이 매수했거든요. 현대차에 좀더 관심 가집니다. 저는 1등을 좋아합니다. 현대모비스는 큰 관심 없어요. 자동차 섹터에는 그냥 현대차 집중할 겁니다. 현대중공업 하락 추세 이제 밑으로 좀 꼬꾸라지려는 모습 보이시죠? 좀 처진 모습 별로예요. 조선주가 삼성중공업 빼고는 좀 별로입니다. 처지고 있어요. 건설주도 반등 시도 나오다가 휘청휘청 하고 있고요. 자, 건설주가 예타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해서 하는 그 부분 면제 부분에 이슈도 있는데 건설주가 좀 약해요 지금, 그죠? 통신주 작년에 참 좋았던 그리고 올 초에 상승세 유지하던 통신주 완전 무너졌습니다. 5G 뭐 연기 논란 등등등 그런 것 때문입니까? 완전 추세 무너졌어요. 관심 없어요. 안 좋습니다. 한번더 이야기 안 했어 최근에. 자, 에듀님이 포스코 어떻냐 했는데 변곡점 구간이네요. 이거 돌파해내면 단기 뭐 28만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는데 중국의 그 뉴스 그죠? 철강 관세 관련 뉴스 또뜬거 보니까 뭐큰 좋은 모습 있겠냐? 그렇게 일단 판단 듭니다. 봐야 되겠어요. 중국 포스코 스테인리스 강의 덤핑 예비 판정 별로입니다. 근데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별로니까. 철강이 별로예요. 현대제철 완전 꼬꾸라졌고요. 고려아연 관심 있어요. 44만원대 오면 이거 관심 가집니다. 최상위권에 관심권에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쌓여, 계속 쌓아. 그죠? 고려아연 나쁜 쪽으로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권역입니다. OCI 태양광인데 조금 시원찮고요. 하나케미칼도 반등 가능한 구간에서 쳐져버렸습니다. 기관에 매도세가 많은데 외국인 매수세는 좀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롯데케미칼은 완전 무너졌습니다. 금융주는 뭐 시원찮고요. 금리 동결도 하겠다니까 더더욱 시원찮을 것 같고요. 삼성화재는 뭐 꾸준히 관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래요. 이렇게 박스권 유지하다가 한 단계 밑으로 레벨 다운 되든지 아니면 한 단계 위로 레벨 업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관심 가지시면 돼요. 박스권 하단하면 사고 박스권 상단하면 팔고 그 매매 가능한 종목입니다. DB생명보험 손해보험 삼성생명 쉬운찮아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제일기획은 뚫고 올라간다면 뭐 관심권 정도는 가져볼 필요 있으나 네이버, 카카오 쉬운찮은 상황이고 코웨이 꼭대기 있으니까 부담되고요. 이건 다 봤던 거고 이마트 좀처럼 못 돌려냅니다. 관심 가지 마십시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전일 큰폭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1.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하락할 것은 자명할 것처럼 보이는데 갭 하락할 겁니다. 그럼 갭 하락했을 때2135 여기 라인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위로 땡겨주는 그러한 양봉 시연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램 가지고 있고요. 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게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이틀 동안 샀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고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밑으로 확 쳐졌는데 저점 권역 2150 정도 이틀 3일 동안의 저점 권역 여기만 안 깨고 반등 이렇게 강한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급변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요즘 시장이 너무 흔들림 심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잘안 나서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채팅방 같이 하시는 분들도 댓글도 전무후무하시고 방송 시청도 전무후무한 것 같은데 주말에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차근차근 다져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힘들다면 매매를 조금 축소하시고 공부 다음을 위해서 공부해 나가시고 조금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주식 안 좋으니까 나손 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 괜찮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쉬어가는 거 잘못된 건 아닌데. 매매를 쉬어가야지. 만약에 다음에 안할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음에 할것 같으면, 매매는 쉬고, 공부를 하는 준비는 계속 해 나가야만 다음에 다시 했을 때, 잘할 수 있지. 공부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다음에 다시 하면, 좋아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 추천, 좀 해주십시오. 무료 방송 닥터K 매일 토요일 하루 빼고는 매일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하시면 유료 회원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스킵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안에 있는 닭,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